오늘 시편 121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부른 찬송시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런 제목이 붙어있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이 사람은 과거에 자기를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있고요, 현재 자기를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 그리고 앞으로 자기 미래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와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 시가 오늘 본문 시편 121편입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서 불확실성의 시대라 이런 말들을 합니다. 사람들은 모든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무 일이 없고 평안해도 내일 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항상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 시대의 사람들이나 또 현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고난과 불안과 근심 속에 있으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는 질문과 함께 제가 도대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군가 한걸 생각을 했는데 이스라엘 도움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깨닫고 구체적으로 이 시편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의 짧은 시편 말씀 중에 지킨다는 말이 6번이나 나옵니다. 이런 거 보면 이 시편 기자는 정말 확실한 확고한 그런 믿음 속에 있었던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오늘 우리가 불안과 여러 가지 근심 걱정에 살아가고 있을 때 누구에게는 묻는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깨닫게 되면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천지를 지으신 중에는 나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산이 무엇이며 왜 산을 쳐다보라고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첫 번째로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에서 산은 두 가지의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시온산에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을 바라본다는 것은 곧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은 곧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산 위에 있는 높이 서 있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고요. 또한 기쁨과 평화와 신비스러운 체험을 갖고 싶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성전은 물론 지리적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 것이겠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며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보호하심을 믿는 믿음이 더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산이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적으로 훌륭한 인격자나 또 위대한 일을 했던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불가능한 모든 한계점에 처했을 때에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던 모든 경험들이 다 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을 보면 산에서 일어난 기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이 되고 고난에서 구원받은 역사의 경험들이 거의 산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산에서 영감을 얻고 신비스러운 체험을 했습니다. 유대민족은 문화적인 향상이나 어떤 정치적인 배경이나 경제적 부흥 때문에 살아남은 민족이 아닙니다. 유대민족은 하나님의 산에서 이루어진 기적 때문에 생존해 온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심을 보여주는 때묻지 않은 교과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산이요, 그 다음에는 호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실 때마다 갈릴리 호수에서 열두 제자를 부르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변화산과 감람산을 오르내리시면서 영감을 얻으시고 영력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도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체험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 후손을 창대한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바로 이 산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구원받은 약속받은 그 선민들의 모든 그 미래가 이 산에서 결정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삭을 바치려 했던 그 모리아산 그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또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갈보리산이 바로 그곳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받으셨듯이 하나님은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을 또한 제물로 받으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도 호렙산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마지막 이스라엘의 200만 명이나 되는 큰 행렬이 그 요단들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행렬을 보면서 비스간산에서 자기의 그 생일을 마쳤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시온산에 성전을 세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사탄의 무리와 싸워서 승리하였고 호렙산 동굴에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위기에 부딪혔을 때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공포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환경을 더 바라보면 혼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이 환경에서 나를 누가 구원해 줄 것인가? 걱정밖에 생기지 않지만 위를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평안과 침착함과 용기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생명과 축복이 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만 바라보다가 아래만 내려다보다가 결국 그 귀한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시편 121편을 쓴 기자의 상황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고난스러운 일이 생긴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을 열심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이 바라볼 수 있는 이 평면의 세계에서는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낙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그런 생각을 했겠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내 인생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가련하고 외롭고 고통받는 인생이 되었는가. 그러다가 그는 밑에만 보지 않고 한가닥 희망의 눈을 떠서 하나님 계신 위를 산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정말 자신을 구원해 줄 여호와가 계심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사람은 차원이 다른 삶을 그때부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열어놓으셨습니다. 특별히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영적 4차원의 세계, 신비스러운 체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산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모든 그런 체험이 있으시겠지만 저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그래서 벌써 돌아오면서 차를 타고 내려올 때 벌써 전화가 오면서 문제가 해결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2층 교육관도 그렇게 해서 얻게 된 것이고요. 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빨리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몇 달 동안 대답도 안 하던 사람이 연락이 왔어요. 뭐 여러 가지 체험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자녀들 특별히 뭐 여러분들 입시 때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을 때 제 공부가 여러분들 많이 지배적으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기도 제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때로는 길기도 하고 오래 가기도 하지만 반드시 기도는 외상이 없기 때문에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하나님 계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땅을 내려다보고 사망을 둘러봐도 도와줄 자 하나도 없습니다. 내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고통,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사고의 세계들, 자기의 의식 속에 있는 모든 여러 가지 많은 상처와 아픔들, 그건 누가 해결해 줍니까? 하나님밖에 해결할 분이 없고 특별히 자기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부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산이라는 것이 꼭 산이라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모든 성전이 다 산에 있어야 되겠죠. 불교 믿는 사람들 같이 늘 산만 찾아야 됩니까? 그런 지리적인 것을 꼭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우시는 간과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가, 그것이 바로 산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절생의 중요한 결정이나 문제 해결의 응답은 항상 기도하고 나누어 받은 것을 항상 체험하고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문제가 있으면 땅을 내다보지 마시고 도울 사람이 어디 없는가, 어째서 나는 이렇게 외로운가, 어째서 이렇게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가 두리번거리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축복의 원천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을 앞두고도 항상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은 많은 능력을 받으셨습니다. 공생이 할 때도 예수님 기도하셨고,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저 산으로 오르셨습니다. 핍박을 받을 때마다 산으로 오르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에 천대 받으실 때마다 산으로 오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만 향했다는 것을 되겠죠. 여러분 산을 향하여 눈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항상 여러분의 마음을 또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날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파수꾼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경호원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보디가드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위정자들, 대통령이나 그리고 굉장한 권력자들만 보디가드들이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경호원이 되어주신다는 것, 천사를 불어서 우리를 지키며 우리가 절대로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사전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나에 관한 관심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사전 말씀을 보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관심이 있으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키십니까? 아기를 낳고 나면 엄마들이 그 아이를 하루 종일 또 밤에도 항상 아이를 지키죠. 그리고 항상 또 뭐 울지 않나, 또 요새는 또 엎드려져서 기를 땐 죽지 않나 숨이 멎지 않나 해가지고 엎드려서 기르는 애들은 자주 가서 보고 흔들어 보고 뒤집어 놓고 그거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가만히 계신 것 같죠. 꼭 좋으시는 것 같고 주무시시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미동도 안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나를 위해서 손가락 까딱도 안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나를 불 것 같은 눈으로 지키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때 홍해 앞에서 있는 것 같이 어떤 고난을 놓고 기도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기다리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일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일하시도록 우리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라고 합니다. 열대지방 사람들은 열병이나 일사병이 아주 큰 두려움이고 고난입니다. 너무 뜨거운 태양열에 건강을 빼앗는 정도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대지방 사람들은 절대로 살을 들어 긴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러면 더 더울 것 같지만요, 오히려 그늘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베트남 가니까 베트남이 그렇게 더워서 정말 말도 못하게 덥더라고요. 그런데 막 여자들은 다 긴 옷을 입고 이런 모자를 쓰고 또 긴 옷을 입고 팔에도 왜 짧은 옷을 입은 사람이 없을까? 밤에만 좀 짧은 옷을 입대요. 짧은 치마를 입고 낮에는 다 긴 걸 입고 다니더라고요. 왜 저렇게 더운데 저렇게 땀을 흘리면서 그러지 않을까? 오히려 햇빛을 직접 쬐면은 열사병 걸려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옷을 입으면 그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낮에 더웠고 뜨겁지만은 그늘 속에만 들어가면은 너무나 시원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그늘만 있으면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뜨거운 속에서 태양열이 쏟아지는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뜨겁습니다. 뜨거운 열을 열 속에서 고통당하는 것 같이 지글지글 끓고 고통스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시는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하나님 아무리 뜨거운 태양빛도 방향을 차단해 주신다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안내하고 있습니까? 잠시 후에 일어날 것도 알지 못하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에게 시원한 그물이 되어주셔서 세상의 뜨거운 태양빛을 때문에 고통당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열기를 피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혜택을 누리고 살면 어떻게 말해? 그 사람의 그늘에 있다고 말하죠. 그들 그늘 속에서 산다고 그렇게 합니다. 권력자의 그늘에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자녀들은 부모의 그늘에서 부모의 덕을 보면서 사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늘은 지금까지 누가 되어주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의 그늘이 되어주길 바라고 있습니까? 뭘 바라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의 그늘이 되어주길 바랍니까? 아, 좀 나에게 행복을 줬으면, 내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줬으면, 나에게 뭔가 즐거움을 줬으면, 기쁨을 줬으면, 위로를 줬으면, 여러분 바라고 있죠. 사람이 그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줄 때 우리는 완전히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항상 태양빛을 차단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늘, 사람의 그늘로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늘이 되어주는 걸 믿고 그 그늘 안에 들어가는 삶을 살면 여러분 정말 행복하고 실족하지 않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그늘 속에, 세상의 그늘 속에 살아온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움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도움도 있었고 세상에서 많은 혜택을 받고 살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그늘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넘어질 때도 얼마나 많고 우리는 실족할 때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쩔 줄 모르고 방황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오른편에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그렇게 실족하지 않고 우리가 오늘도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지금 지구의 사람들이 매일 햇볕을 받으면서 상하지 않는 이유는 중간에 오존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완충 역할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낮에 해도 너를 상하게 하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한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열대지방은 이상기온이죠. 이상하기온이죠. 그러면 낮에는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견딜 수가 없이 뜨거운 속에서 다 탈 정도로 뜨겁죠. 밤에는 또 얼마나 또 영하로 내려가는 그런 사막기후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낮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해같이 뜨거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셔서 우리는 항상 걸어갈 수 있습니다. 밤에도 우리는 얼어줄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외롭고 고독한 밤을 보낼 때가 많이 있죠. 여러 가지 근심 걱정으로 몸이 정말 싸늘하게 시릴 정도의 그런 고통 속에 여러분 살아갈 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밤에도 지켜주시고 낮에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온 이유도 내 인생 여정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낮에도 밤에 달도 나를 해치고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인정하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다면 힘 주시고 능력 주신 분이 누굽니까?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실함과 노력함과 그리고 여러분을 형통하는 길로 인도하신 것도 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위기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까? 우리 가족들을 얼마나 지켜주셨습니까? 특별히 우리 민족을 얼마나 많은 위기에서 오늘까지 건져주셨습니까?
과거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현재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지키시는 하나님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 속에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1977년에 우리나라 등반대원들이 세계에서 8번째로 에베레스트 산 등정에 성공했습니다. 그때 김영도 대장님이라는 분이 예수를 잘 믿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가 섬겼던 교회 강사로 오셔서 그때 간증을 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등반대원들이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할 때 프랑스에서 주문한 산소통을 쓰려고 보니까 조절 장치가 맞지 않아서 쓸 수가 없게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위기입니까? 산으로 올라가면 산소가 희박한데 산소통을 쓸 수 없이 되니 너무나 막막합니다. 정말 절망에 부딪혔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많았지만 김영덕 그 대장님이 예수를 잘 믿는 신실한 분이고 그 아내는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 아내가 시편 121편 말씀을 성경을 찾아서 그것을 주면서 이 말씀을 의지하고 등반하라고 그렇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할까? 여기 와서 중단할 수도 없지 않는가?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떠나왔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다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중단할 수 없다. 그렇지만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편 121편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걸 믿고 믿음으로 정말 큰 위험이 따르는 일이지만 산소통 없이 그대로 올라가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숨이 차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리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정상을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들의 발에 이상한 것이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눈을 파헤쳐 보니까 눈 속에서 미국 나사에서 우주 비행할 때 쓰는 너무나 완벽한 산소통이 12개나 파묻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 나사에서 그 산소통이 어떻게 하다 우주병을 할 때 어디 떨어졌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때 쓰라고 그때 산소통을 눈 속에 숨겨두신 것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보니까 12개 중에 한 개는 조금 뭐가 잘못돼서 쓸 수가 없이 되었고요. 11개의 산소통에 산소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너무나 완벽한 산소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소통을 메고 올라가서 에베레스트 산상정의 깃발을 꽂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기적 앞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정을 베푸신 것을 믿고 그리고 감격하면서 그 다음에 에베레스트는 성복하고 감사하면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간증을 할 때 전교인이 박수를 쳤습니다. 여러분은 박수를 안 치십니다. 그 울면서 울먹울먹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막 얼굴에 열이 올라가고 그때 그 감격을 말씀하셨는데 교인들이 너무나 놀라가지고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낮에가 여러분 상치하냐 밤에 달도 여러분 해치 아니한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을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만 그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지켜주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불안의 화살이 우리를 겨눌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여러 가지 낙심되고 좌절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알지 못하는 불행의 함정에 그래서 빠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실족지 않게 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아멘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전체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을 읽을 때 너무나 부정적인 말씀이 아닌가?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좋고 돕는 자들이 얼마나 많고 인간관계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것이 너무나 많고 세상에서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는가? 때로는 그 말씀을 보면서 좀 부정적인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모든 것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 나를 도와도 그 사람도 세상을 떠나고 나도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세상 떠날 때 가져갈 수 없습니다. 물질은 어떻게
버는 것보다 물질을 바로 쓰는 것이 물질에 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잘 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의 우리들의 영혼과 삶과 영원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곁에 계셔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고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전국한 그곳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월남 전에 참전했던 어떤 신실한 믿음 좋은 청년이 전투를 하면서도 성경을 읽곤 했습니다. 하루는 성경을 읽고 있는데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비 맞지 않으려고 철물 속에 그 성경을 넣었습니다. 잠시 후 전투가 벌어졌는데 갑자기 총알이 날아서 그의 철물을 뚫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총알이 그 철물 그 속에 넣어두었던 성경책을 뚫지 못하고 그대로 그 책상에 꽂히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살아남았습니다. 나중에 그는 실탄이 박힌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여호와께서 부족지 않게 하시고 나를 지키셨다고 간증을 하면서 전도를 하고 다니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 주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실족하게 않게 하시며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하고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영원히 주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주립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립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주립을 지키시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를 때리시는 겁니다. 우리를 경책하시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라. 우리 출입을 늘 지켜주시는 그 길로 가지 말고 바른 길로 가라. 잘할 때는 우리를 격려하시고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잘못 갈 때는 하나님의 막대기가 우리를 때리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의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일편성 늑도로 신앙의 절개를 굳게 지켰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를 이방 땅에서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총리 대신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성산을 향해서 그는 하루 세 번씩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그때마다 환난을 면케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다는 이유 때문에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지만 사자굴에서도 그는 지킴을 받고 오히려 나와서 더 높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셨고 그의 출입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면 환난도 피해갑니다. 근데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은 오지도 않은 환난이 여러분을 와서 적중하고서 여러분을 치고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면 말씀 안에 늘 거하는 삶을 살면 환난을 다 피해갑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통사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차만을 지켜주시는 것 이런 일들 많이 있죠. 또 그리고 차는 다 부서졌는데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는 것 체험하게 되죠. 그것이 다 환난을 면케해 주시는 겁니다. 미국 남부정전 때 아브라함 링컨은 중상을 입고 거의 죽어간 어느 병사를 찾았습니다. 링컨은 그에 내가 도와줄 것이 없는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링컨이 누군지도 그는 알지도 못했습니다.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내고 싶으니 편지를 대신 써서 보내달라고 말했습니다. 링컨은 그의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그 병사는 제 편지를 대신 써주시는 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 어머니가 보고 기뻐하실 테니까 그 편지에 당신의 이름을 좀 적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링컨이 편지에 사인을 하자 그 병사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링컨이셨구나. 잠시 후 링컨이 다시 거기 가서 더 도울 일이 없겠냐고 하니까 자기 아버지
처럼 자기 옆에 있다가 자기 주군의 눈을 감겨달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점점 그 병사의 숨소리가 잦아들더니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옆에서 그를 지켜보다가 숨진 병사의 눈을 감기고 그의 몸을 가지런히 해주는 경례를 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누구를 통해서도 사랑, 도움받고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태할 때 도움을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또한 어떤 사람들을 알지 못한 사람들을 풀어서 갑자기 누구를 만나게 해서 도움을 받는 그런 일을 많이 체험하게 그렇게 하십니다. 제 친구가 제가 만나서 좀 믿음이 없는 친구였는데 너는 주의 종이 돼야 된다라는 말을 여러 번 해줬더니 그거 주의 종 좋지? 이러면서 막 놀리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꾸만 어려움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어려움이 나 가정에 어려움이 걷고 이러는데 하나님 종의 길을 가라 종의 길을 가라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질 않아요. 그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달음을 가지고 그 말에 순종해야지 뭐더라 이제 길이 평통하게 될 텐데 생각을 했습니다. 버스를 전철을 타고 어떤 앞부분에 병문안을 가느라고 구역시키더라고 같이 가는데 제 말은 그렇게 안 듣었던 친구가 어떤 분이 저기서 왜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전철을 이렇게 지나가 그 전철 안에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으시라고 가다가 갑자기 친구를 보더니 이렇게 내리는데 와갖고 등허리를 딱 때리면서 당신은 주의 종이 돼야 된다 아니면 생명 불러가 그 말을 한 거예요. 이 친구가 버들버들 떨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전철에서 내리는데 그 아저씨가 어떤 그 아저씨가 와가지고 나를 등허리를 때리면서 그랬다고. 그래서 신학교가 다 주의 종이 됐습니다. 신장이 두 개가 다 이제 상향이 돼갖고 다 죽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둘은 어립니다. 남편하고는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장 때문에 다 죽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요. 어떤 분이 신장을 기증하겠다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신장을 거스려서 지금 20년 동안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과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 부정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거 그때 우연히 그랬나? 그때 어떻게 누가 갑자기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나타나서 날 도왔지? 귀인을 만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출입을 지키시며 모든 환란을 면케해 주신다는 겁니다. 출입을 지킨다는 말이 성경에는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사람에게 출입을 지켜주실까요? 성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입니까? 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지문설주에는 100마리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촛대가 새겨져 있는 상자인데 그 안에 성경 말씀을 기록해서 넣어두고는 드나들 때마다 거기에 입을 맞춥니다. 그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3절에서 9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끓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여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성경 말씀을 메고 다니라는 건 뭘까요? 거기다 매일 입을 맞추며 그렇게 말씀을 항상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걸까? 말씀대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 이스라엘이 되는 자를 이 땅에서부터 그 출입을 영원히 지켜주시고 환난을 면케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참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을 누가 지켜주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지키시고 환난을 면케하시고 우리 출입을 지켜주시고 영원히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밖에 100% 믿을 분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을 의지할 것 없고 세상 향락 다 소용없습니다. 낙심할리 생겼다고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잘 참고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또한 어떤 핍박 아래 있다 할지라도 현실에 굴복하지 마시고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여러분 보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삶을 보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산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위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만 내려다볼 땐 도울 자 없고 어찌 그리 외롭고 힘든지요.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자 없고 아무도 내 편에 서는 자 없고 아무도 나를 도울 자 없어.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슬퍼하며 우리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 계심을 믿고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우편 그늘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앞으로 어떤 삶이 우리 앞에 전개될지 모르나 우리의 미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참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구원하신 그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오늘 시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넘치게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